서울의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한 식당.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엔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데요. 안녕하세요. 김치찌개 인분 나왔습니다. 네,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 식당의 메뉴는 단 하나.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찌개입니다. 냄비 한가득 아낌없이 들어간 재료들. 요 칼칼한 김치찌개 하나면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. 김치찌개 하나만 봐도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짐작이 가는데요. 맛은 어떤가요? 이 일대에서 여기가 김치찌개는 최고입니다. 예, 제일 맛있어요. 개운하고 칼칼하고 맛있습니다. 집에서 내가 끓인 것보다 맛있어. 일단은 싸고 맛있고 양 많고 모든 조건 다 갖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격이 싼 거예요? 네, 가격이 엄청 싸죠. 가격 3,000원? 김치찌개 1인분의 가격은 단돈 3,000원. 라면값보다도 더 싸잖아. 휴게소에서도 라면 하나 끓여주는데도 5,000원. 라면 장식 5,500원 받아. 피자 한 판 해도 뭐 한 만 원 정도 넘는데 그냥 뭐 만 원에 우리 더 배부르게 먹어야 돼. 그래서 계속 오게 되는 거 아니야. 밥 한 그릇으론 절대 끝나지 않는 마성의 김치찌개. 김치찌개 가격도 저렴한데 밥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. 몇 그릇을 먹더라도 밥은 무한 리필이라네요.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. 이 식당 대체 정체가 뭔가요? 저희 식당은 그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이고요.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시기는 하는데 일단 청년들이 그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.